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앞에서는 액체 레진과 레이저를 사용하는 SLA 출력 방식을 소개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SLA 출력물이 얻어지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FDM 3D 프린터로 출력물을 얻기 위해서는 모델링 파일을 슬라이싱 하면 됩니다. 그럼 안쪽에는 인필이라고 하는 패턴으로 비워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SLA 출력에서는 FDM과 같은 방식으로 인필을 만들고 안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안쪽에는 레진으로 꽉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의 모양을 다른 방식으로 출력해서 보면 SLA 출력물은 안이 꽉 채워져서 26g이 되고요. FDM 방식은 14g입니다. 무게 차이가 상당히 나죠? 그래서 SLA에서 출력하기 전에 할로우를 하게 됩니다. 할로우는 모델링에 일정 두께를 남기고 내부를 비우는 과정인데요. 지금 이 화면은 오토데스크사의 메쉬믹서로 모아이 석상을 할로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을 비우게 되면 사용하는 레진의 양도 줄기 때문에 원가 절감도 할 수 있고요. 파일을 만들 때 안쪽 할로우면은 거칠게 만들어서 데이터 용량이 커지지 않게 합니다. 안을 비우는 만큼 레진이 나올 수 있는 구멍도 만들어줍니다. SLA로 뽑은 신발 모형에도 레진이 나올 수 있는 커다란 구멍이 있는데요. 신발의 안쪽을 살펴보면 안쪽 면은 거칠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할로우로 사용하는 두께는 2mm 정도라고 하네요. 이렇게 SLA 프린터에 맞게 수정된 모델링 파일은 기계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서포트를 세우고 슬라이싱 합니다. 그리고 출력하면 됩니다. 출력이 완료돼도 표면에 레진이 묻어있기 때문에 바로 맨손으로 만질 수는 없습니다. 에틸알코올에 두 번 정도 세척을 해주는데요. 세척하는 과정에서 붙어있던 서포트도 떼어줍니다. 표면에 알코올기가 마르면 UV 경화기로 들어가 40분 정도 경화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SLA 출력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손이 많이 가지만 SLA 프린터는 훌륭한 퀄리티를 자랑하며 목업은 물론 아트토이, 전시, 특수소품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출력 형상과 서포터의 양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출력물에 관심이 있는 분은 직접 글룩에 문의하길 바랍니다.